또 사업도 실패하고 해서 무작정 이렇게 산에 오게 됐어요.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무작정 찾은 산. 이곳에서 그는 차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. 나무를 만지고 흙을 만지고 이 돌을 만졌을 때 제 인생의 기쁨을 느꼈어요. 또 불을 만지는 것도 재밌고 아마 저는 그냥 그 산 속에 살아야 운명 같아요. 이제 집으로 내려가나 했더니 이번엔 억새밭을 향하는 자연이 거침없는 낯이 이어지는데요. 그의 몸짓 따라 슬랑슬랑 춤추는 억새꽃바람.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네 그냥. 영화 한 편 찍고 싶다. 아까 억새꽃이 눈처럼 보이지 않아요? 난리네요. 눈이 내린 것 같아요? 네. 그렇게 억새는 온몸으로 맞고 있는 태연이. 아 그래요? 많이 쌓였습니까? 행복해요. 억새는 왜 되신 거예요? 아 지붕을 이으려고요. 초막 짓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. 초막 짓고 사는 게. 산속에서 초막 짓고 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억새를 베고 있다는데요. 몇 년에 한 번씩 지붕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선 이렇게 부지런히 억새를 모아야 한다는군요. 자, 그 집 구경하기 위해 쫓아가 보는데요. 선생님! 선생님! 아이, 잠깐 사이에 어디 가신겨? 여기 선생님! 네, 어디야? 여기입니다, 여기. 네?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뭐야, 위험해요! 네, 거기 올라가 계세요. 아, 지붕을 좀 살펴보려고. 아, 지붕이요? 네, 왜 곧 이 지붕을 이어야 되거든요. 예.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구배 같은 거 보고 있습니다. 아. 우리 차연 PD 무엇인들 못하리요? 올라갑니다. 한층짜리 집이라고 마무리 봤는데 이거 생각보다 장난 아니다. 아우 카메라 조심해, 비싼 건디. 네. 지붕이 별 높은 건지 아닌데 엄청 높네요. 그러죠. 기둥 높이보다 있잖아요. 지붕 높이가 더 높아요. 아. 지금 현재 쌓여있는 억새가 한 2m 넘게 쌓여있는데요. 예. 다음번에 올리게 되면 뭐 한 3m 정도 가까이. 웬만한 정성이 아니고서야 유지하기 힘들다는 억새 집. 한올 정성을 더 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어머니가 오셔서 살 집을 미리 치셨어요. 지금 어머니가 좀 더 노쇠해지면 거동하기 어려우면 어머니를 모시려고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. 굳이 억새 집을 고집하는 그를 미쳤단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지금이 행복하기만 합니다. 자, 또다시 분주해진 자연인. 뭘 하든 상상 이상! 기대가 많고 일단 따라가 보자고요.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하얀띠 이마에 단단히 두르는데요. 뭐하세요? 근데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? 아, 차를 닦을 때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그 차가 오염이 돼요. 에이 그럼요, 턱수염은요. 산골짜기 누리며 따온 찻잎은 바로 이곳에서 까다로운 몇 단계 과정을 거쳐 차로 탄생합니다. 적당한 크기로 썬 찻잎, 300도 이상으로 달군 소태. 와! 그리고는 직접 손으로 찻잎을 돕기 시작하는데요. 어허, 빠르다 빨라. 이거 어디 이제 중국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! 진짜. 와. 선생님 안 뜨거우세요? 선생님 안 뜨거우세요? 말 시키지 마세요. 오, 진짜 조심해야겠어요. 조금 전과는 180도 달라진 눈빛. 눈빛 보세요. 잠깐의 방식도 금물이란다. 찻잎을 덮을 때만큼은 오감을 총동원, 오직 하나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데. 저희는 좀 뭐랄까 설렘이라고 할까요? 참아줄 때 되면 시간을 보면 한층 더 진해진 차향기. 근데 어째 차도사님의 표정이 영 불편해 보인다. 덮은 찻잎을 돌돌 말아 밖으로 나가는데 아니 그거 아까운 걸. 다 버렸어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버리세요 이거? 찻잎이 제가 실수해서 탔습니다. 아까 말 걸어서요. 그래도 이거 아깝고 진짜. 아 이거 먹으면 독약이에요. 아, 그래. 제가 아까 불을 올릴 때 너무나 세게 올려서 찻잎파리가 타서 폐기하는 겁니다. 와. 모든 일에 그려려니 허허실실하지만 차 만드는 것에만큼은 그의 사전에 적당히 난 없습니다. 단호하시네요. 다른 분 같아요 아까 보던 분하고. 네.
한참을 작업에 열중한 차 도사님. 아니 저 스트레스 쌓인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저 망치는 좀.